이 대구시가 지역을 이끌어갈 선도 기업이죠. 이른바 스타 기업을 선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 걸까요? 취재 결과 스타 기업 상당수가 실적이 낮거나 폐업 또는 인수 합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 지난 2007년 스타 기업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사업화와 기술 확보 등의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장을 넘긴 뒤 지난해 폐업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46개의 스타 기업을 선정해 8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직접 지원했고 연구 개발비 등 간접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타 기업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스타 기업에 선정된 6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이 통계청 평균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보다 낮은 기업이 27개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20개 업체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타 기업 가운데 4개는 타 지역 이전, 4개는 인수 합병, 3개는 폐업해 지원했던 세금은 빚도 못 보고 사라졌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실적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별다른 관리 계획은 없었습니다. 또 2012년 스타 기업에 선정된 한 기업은 인턴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고용 지원금 4,300만 원까지 탄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선정해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그 선정의 과정과 방법 또 여러 심사위원들을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정의의 유망 기업을 육성한다는 스타 기업 선정. 자칫 세금만 쏟아붓는 불명예스러운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